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절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되게 락스타 같아요. 아. 아. 근데 멋있네. 멋있다. 제이유나. 제이유나 반갑습니다. 유나 잘할 수 있어. 나도 잘해. 나 잘해볼게. 내가 잘해볼게. 둘은 붙일 거야. 진짜. 대박이다. 펌핑 되면서 좋은 멤버들을 만나면 굉장히 참 좋겠다라는. 17살 때 뭐 하셨어요? 17살 때 기억도 안 나요. 와. 야. 대단하다. 와. 진짜 잘한다 그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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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탁 씨 이름 부르면서 기타를 들고 나오나? 근데 죄송합니다. 기타를 들고 나오시는군요. 아, 반갑습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기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K를 하나 붙여가지고 기탁으로 만들었어요. 10살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가 경남 김해 장유라는 곳이에요. 기타 학원이 없어서 제가 10살 때 혼자 마산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통기타로 배우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야 우리 밴드 만들어보자. 중학교 인생 마지막인데. 안녕하세요. 일레 도영인. 그때 그 환호 소리에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냥 재밌었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 나요. 그때 합주했을 때 뭔가 합이 맞았을 때 기분 좋았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밴드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존 메이어라는 가수를 알게 된 후로부터 이제 나도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왔었어요. Nothing more.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매우 다른 그림이었죠. 계속 제가 음악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같이 할 친구들도 없었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블랙홀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아이고 때라. 사실 그래서 밴드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밴드를 하면 이제 블랙홀에서 꺼내줄 사람이 생기는 거고 제가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꼭 제가 붙어서 1등까지 가보겠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뭐지? 이랬는데 이제 노래까지 잘해버리니까 약간 진짜 딱 그게 보였어요. 와. 감사합니다. 보컬인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예, 저는 예, 느낌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중에 한 사람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팀을 만들어서 뭔가 색깔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때인데 저는 프론트맨으로서 게 느껴졌거든요. 노래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같이 개성 있는 조화로운 느낌이 나서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톤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생각은 드는데 이 모습과 어떤 기타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어요. 존 메이어가 저는 떠오르는데 그거는 기탁 씨의 숙제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물음표에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스타 밴드가 나와야 됩니다. 기탁 씨 지금 청소재로 되어 있는 셔츠에 아 근데 티셔츠를 이렇게 그냥 대강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락스타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게다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이 멋있음이 저희들에게 강렬한 사운드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는 그 에너지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밴드를 만들면 그치 바뀌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색깔이 그치. 이제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존 메이어 하셨어요.